뭐야? 표정이 왜 그렇게 칙칙해? 하나 때문이야. 하나가 차원종을 조종해서 나를 제거하려고 했어. 이미 몸도 마음도 차원종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하나는 영영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겠지.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짜증날 정도로 걔를 구하겠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약한 소리를 내는 거야? 캐롤 씨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있어. 시도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주제에 뭐가 클로즈라는 거야? 정미야, 그래. 그 말을 들으니 좀 정신이 드네. 약한 소리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봐야겠지. 그게 클로저니까. 고마워. 네가 위로해준 덕분에 머리가 맑아졌어. 누가 위로를 했다는 거야? 난 그냥 네 꼴이 한심해서 한 소리 해준 것뿐이야. 그런 건 됐으니까 저기 있는 아저씨한테 가봐. 너한테 손짓을 하는 걸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박시면 요원님 말이구나. 알았어. 내가 한번 가볼게. 가서 어떻게든 좀 해봐. 어? 지금 나한테 말 건 거야? 잘 왔어요.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처리 부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들의 목표는 유하나 양의 제거예요. 처리 부대가 유하나 양을 없애도록 놔둬선 안 돼요. 당신이 처리 부대를 막아주세요. 박시면 요원님, 요원님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하나를 구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야 당연하죠. 한번 하기로 한 건 끝을 봐야 한다는. 당신도 이제 와서 내백이 없게요.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유하나 양을 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함께 하나를 구해요, 요원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나요? 김유정이에요. 충분히 쉬었겠지? 그럼 이제 작전을 시작하자. 언니, 아니, 김유정 요원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생각해봤는데 엠프레스 코쿤을 처치하는 건 아직 일러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해요. 내가 말했잖니? 그녀는 이미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 차원종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고. 물리쳐야만 하는 적이란 말이야. 그때가 되면 제가 직접 처치하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미도 박시민 요원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무슨 방법이 생길 거예요. 냉각장 형성계의 여분이 하나 남아있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 다시 엠프레스 코쿤 근처에 설치해서 그녀의 성장을 둔화시켜보자. 그걸로 당분간 시간은 벌 수 있겠지.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는 엠프레스 코쿤. 유하나를 사람으로 되돌려 놓은 뒤에 하렴. 네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 나는 네 관리 요원이니까. 어서 와요.